안녕하세요. 동양 철학을 공부한 지한몇 년밖에 안 되는데요. 저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태어날 때 육신을 소음인으로 태어났는데 소음인은 이제 수기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수기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로부터 받은 그 기운이 목화, 즉 이제 양기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육신은 음인인데 사주 자체는 양기가 많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체 건강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와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상체질 강의를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그 사상체질 강의를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오늘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걸 좀그 사상체질을 제가 강의를 해 놓았지만 사실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전달하고 싶었는데 너무 강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그 사상체질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이 사상체질과 운명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추가로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하신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소음인으로 체질을 받았는데 사주에 반대극부로 목화 기운이 있어서 이 체질하고 지금 상반된 오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건강이 어떻게 작용을 하며 어떤 작용으로 나타나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람은 이 체질이 수체질, 목체질, 금체질, 화체질, 토체질, 오행으로 체질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육신의 모습이 수의 기운을 많이 받은 분, 또 목의 목성, 또 토성, 이 기운을 많이 받은 체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체질이.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체질하고 달리 사주를 풀어보면 정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화 기운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수체질이야, 목체질이야 고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나한테 더 가까운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나타나는지. 즉, 목화 기운이 나타날지 수 기운이 나타날지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건, 일단은 내 인체상으로 목체질이다, 수체질이다, 이 기본 기운은 70% 믿으시면 돼요. 70%. 그리고 사주에 나와 있는 오행을 30% 일단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람은 한 체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목체질 하나, 수체질 하나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질문하신 분께서는 본인이 수체질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드러난 건 수체질로 보이지만 본인은 목체질, 화체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모습도. 본인이 수체질이라고 누가 말을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알 뿐이지 실제 육신으로 드러난 것도 목체질, 화체질이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 수체질이다 보니까 자기는 수체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한 체질로 이루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퍼센트 비율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70%가 수체질, 어떤 분은 80%가 수체질, 어떤 분은 50%가 수체질. 이렇게 퍼센트 비율만 다를 뿐이지 100% 수체질로 이루어진 사람은 없다. 100% 목체질로 이루어진 사람도 없다. 100% 금체질로 이루어진 사람도 없다. 절대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그 100% 수체질로 이루어졌다면 수체질에 해당되는 음식 아니면 잘 먹지를 못해요. 먹으면 금방 배탈나. 그리고 소화를 못해. 수체질에다가 목체질, 화체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분은 수체질에 맞는 음식도 먹지만 안 맞는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체질이 3분으로 나누어져서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2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분도 있고 5기, 목화토금수 5기를 다 인체상으로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 그러면 5기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떤 음식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저 회 먹어도 반응이 없고 소주 마셔도 반응이 없고 맥주 마셔도 반응이 없고 다 소화를 잘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소주는 잘 맞는데 맥주가 잘 안 맞아.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은 양주가 잘 맞고 맥주가 안 맞고. 이게 바로 체질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쪽으로 오행 기운, 수체질로 편중되면 그 수체질에 맞게는 음식이 맞는데 나머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든가 배탈이 난다든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7대 3으로 비율이 이루어지면 웬만한 음식은 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70% 수체질을 하더라도 목체질이나 토체질이 함께 존재한다면 토체질에 맞는 음식도 내가 소화하고 목체질에 맞는 음식도 잘 소화를 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세요. 갈비집에도 가고 삼겹살집에도 가고 횟집에도 가도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잠 잘 자고 소화 잘하는 분도 있죠. 근데 이상하게 횟집에만 가면 배탈 나는 분이 있어. 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내 체질의 기운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한 체질로 이루어진 분은 단 한 명도 없다. 단 퍼센트 비율이 치우쳤냐 안 치우쳤냐 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근데 가급적 치우치지 않고 다중 체질로 가진 사람이 이 음식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하고 적응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제가 볼 때 수체질의 70% 기운과 나머지 목화체질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 증거를 스스로도 느낄 수 있어요. 수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도 좋지만 다른 음식도 본인은 소화를 하잖아요. 바로 그게 다른 기운이 섞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수체질이다, 화체질이다, 토체질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지만 그건 가장 강한 면을 보고 구분을 지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다중체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주 내용을 우리가 절대 무시 못합니다.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요 이 사람이 토체질을 하고 왔는데 사주에 금기운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 하는 행위나 습들이 다 금체질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화체질로 알고 있어요. 한의원에 갔더니 이 모양을 보니까 봐봐요. 모양을 보니까 막 성격이 화끈하고 예술적 재능도 있고 뭐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저 한의원에서 화체질이라고 한 거예요. 저 토체질. 화토는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토체질이라고 말한 거죠. 화토체질. 그래 화토와 화토는 함께 운행되는 겁니다. 지금 사상에서 화토를 함께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 사상체질에서는 토체질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화체질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격을 보면은 막 화체질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니까 이분을 갖다가
토체질, 화체질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사주에 금기운이 강해요. 근데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이 금체질이 강했어요. 근데 그 의사는 금체질에 화체질이 섞여놓으니까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음식 좋아하는 것도 물어보고 그 가만히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주 리더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기질이 강해요. 그게 바로 금체질의 특성이거든. 그래서 실제 사주대로 그 사람 성품이 나타나고 있었고 사주대로 체질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면 겉에 화토 체질의 기운이 그분은 한 30% 있었고 70%는 금체질이었어요. 근데 의사는 그걸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의사라고 해서 다 체질을 정확하게 아느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의사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의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은 한 7, 80%까지 체질을 맞추어요.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7, 80%가 정도 맞춥니다. 근데 100%는 절대 못 맞춰요. 그러면 저는 몇 프로 맞출 수 있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저 또한 100% 맞출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 의사보다는 좀 더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서 정하십시오. 이제 왜 한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관상, 체형, 그 사람 말하는 모습, 성상, 그리고 눈빛, 목소리, 거기다 사주, 오행, 갖춘 기운 이런 걸 다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한 의사보다는 훨씬 제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까 프로 한 의사인 경우 7, 80% 맞춘다 한 거예요. 아마추어 한 의사 말고. 근데 제가 프로 한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건 자만도 아니고 자랑이 아니에요. 저 또한 100%는 알 수 없지만 약 90%까지 체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의사한테 가서 체질 검사를 해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체질 검사가 하나로 편중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그리고 몇 가지 체질로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즉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자기 체질이 하나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 체질은 두 가지, 세 가지가 동반되어 있음을 알고 그에 맞게 바르게 잘 운영하고 쓰면 됩니다.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제가 질문하신 분의 관상이나 체질을 보면은 수체질이라고 했는데 정말 목화 기운이 들어있는 체질이에요. 근데 목체질의 기운도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체질의 기운도 들어있어요. 이 체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체질이 다가 아니고 나는 지금 다성체질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다성체질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 쓰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를 잘하는 법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 목체질이 70%고 이제 거기에 수체질이 함께 동반된 분들은 땀나는 운동을 꼭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걷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만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화토체질이 주를 이루고 거기에 뭐 금체질이 섞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참선, 요가 이런 운동을 좀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단전호흡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뭐 저기 국선도 같은 거 있죠. 이런 운동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체질에다가 아까 수체질이겠죠. 수체질이 주를 이루고 예를 들어 목체질이 동반되어 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좀 이렇게 땀을 좀 많이 빼고 운동도 하고 좀 이렇게 열성 음식도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좀 이 활동적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헬스 같은 활동적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내가 다중 체질이라고 해서
건강에 큰 문제가 있고 한쪽으로 편중됐다고 해서 꼭 건강이 나쁘고 이 다중체질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전혀 건강하고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중된 체질보다는 좀 다양하게 체질을 갖추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고르게 체질을 갖춘 게 오히려 건강관리가 쉽고 오히려 더 건강한 체질로 살 수 있다. 한쪽으로 편중된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중체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중체질로 건강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